강원도 의회가 명예 의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말만 명예직이고 실제로는 임기도 있고 경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. 의회 한파께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강원도 의회 명예 의장 운영 조례안입니다. 강원도 의회 의장이 명예 의장을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임기는 2년. 직무 수행 시 쓰는 경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기업 유치나 현물 판매 지원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.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명예 도지사를 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역할론을 좀 부상시키자. 하지만 이런 식의 명예 의장 도입에 대해선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. 우선 기존의 홍보대사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명예 의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이 필요한가라는 점입니다. 더욱이 의장이라는 직함이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의장이라는 지위에 대해서는 그 앞에 다른 쪽으로 해서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원치 않, 그런 활용되는 것이 좀 오히려 좀 부정적인 부분들로도 양산하지 않을까. 또 말 그대로 명예직인데 돈까지 주는 것이 합당하냐는 겁니다. 기업 유치와 현물 판매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명예의장을 꼭 둬야 되는가. 옥상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문제입니다. 명예도지사 선정에 대해선 강원도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명예의장은 추천부터 위촉까지 전부 강원도의회 혼자 하도록 돼 있습니다.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대사나 자문위원회하고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과시용이나 생색내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. 실제로 강원도는 명예도지사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난해 도정 교체 이후 아무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.